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에 그 연휴가 좀 짧았어요. 그래서 아 그냥 고향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 다녀오신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근데 저는 정말 짧은 연휴 동안에 번갯불에 콩볶아 먹는 것처럼 정신없이 다녔어요. 그래요. 네. 예. 우리 러빈 가족들은 추석 명절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한데요. 아이고 연휴가 짧아서 다행이었어요. 어? 우리 남편 큰아들에서 진짜 가족만 모이면 한 동네 되거든요. 근데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요. 뭐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뭐가 털어졌는지 어쩐지. 아이고 뭐 털어졌는지. 예. 사실 뭐 일을 많이 하든 일을 적게 하든 누구나 명절 후유증 다 조금씩 있게 마련이거든요. 자 그런 분들 계시다면 이분 보면서 한번 스트레스 날려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배움을 향한 그의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란한 손동작으로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마술까지. 뜨거운 열정으로 한국을 누비는 청년 랜디. 미국에서 온 청년 랜디의 특별한 마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80일 동안 잠들지 않는 환상적인 축제, 바로 인천 세계도시축전 현장인데요.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 이곳에 랜디도 마술 공연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국에서 친구 마술 가르쳤어요? 2년 동안 좀 마술 공부했어요. 잘합니까? 아, 조금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오신 마술사 랜디의 공연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무대에 설 때면 언제나 긴장 백배. 하지만 공연이 시작되면 프로다운 카리스마로 경기를 압도하는데요. 애기랑 마술 같이 해요. 애기 누구 도와줄 수 있어요? 랜디의 마술을 도와주겠다는 꼬마 마술사 위풍당당 무대로 오르지만은 오늘 마술 공연이 영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버린 랜디. 아직 울음을 그치게 하는 마술은 개발하지 못한 모양이네요. 같이 해요. 할 수 있어? 안 할 건가 뭔가. Different child. How about you? Yes. 당황도 잠시. 가장 자신 있는 링 마술을 선보이는데요. 랜디는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마해요. 쓰리 쓰리 마술리. 랜디의 마술에 박수로 화답하는 사람들. 담내로 앙코르 무대까지 선보이는데요. 국적도 피부도 언어도 모두 다르지만 마술을 즐기는 순간만큼은 모두 하나. 오늘 공연도 성공리에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몰랐어요? 아, 애기 어렸어요? 보통 애기 행복해? 아, 그래서 아, 예, 서프라이즈. 런던에서 연극 대학원을 졸업한 랜디. 보다 넓은 세상을 알기 위해 세계 20여 개국을 여행하던 중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정에 반해 한국에 머물게 되었고 마술을 배우면서 한국 마술 무대에도 도전장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I think what's special about magic is that it makes people happy. A lot of times when people watch magic, they'll smile or laugh and even if they had a bad day, after they see the magic, they'll feel happy and to me that makes magic very special. 랜디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들른다는 것. 바로 한국어 공부를 위한 모임입니다. 영어와 달리 한국어의 다양한 언어 표현이 아직도 서툴기만한 랜디. 한국에서 수영 하고 싶으면 모자 입어줘요. 그래서 장기 해야 돼요. 챙겨야 돼요. 챙겨야 돼요. 챙겨야 돼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건국대학교. 그 흔한 대학 이름조차 랜디에겐 어렵기만 합니다. 공대.
공대. 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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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공대 대학교 아직 가고 있어요. 하지만 공대 발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콩국. 공대. 사람들이 생각해 공대. 공대, 공대 진짜 발음 똑같아서. 하지만 뭐든 시작했다 하면은 끝까지 해내고 마는 랜디.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는 랜디만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A lot of times American theater shows will come to Korea. For example, Rent or Grease, like very famous Western musicals, and they perform in Korea and they have to be translated. So I want to study how the show changes when it's translated. 랜디는 10살 때부터 미국의 크고 작은 연극 무대에 섰습니다. 사실 랜디의 꿈은 연극 연출가. 무대 경험을 쌓기 위해 단역 배우도 작은 마술 공연도 마다 않고 도전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일까요? 얼마 전 랜디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에 많이 많이 좋아요. 모종의 세월 때문에 나는 처음에 한국말로 연기할 수 있어요. 2002년 초연된 후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형 장작 뮤지컬 모종의 세월. 비록 엑스트라에 불과한 미국 헌병 역할이지만 어느 하나 소홀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춤 프로페셔널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어려워요. 연습할 때도 보면 항상 있었고 열심히 또 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하니까 더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 한국인도 서기 힘든 무대에 외국인으로서 선다는 건 그만큼 철두철미한 준비와 노력이 함께했기 때문이겠죠. 랜디는 믿습니다. 지금의 노력으로 더욱 단단해질 자신을 말이죠. 지금 작게 해요. 하지만 다음에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저 공부할 수 있습니다. 랜디의 분신과 같은 마술, 영국 무대에서 역시 빠질 수 없겠죠. 랜디는 뮤지컬 막과 막 사이에 관객을 위한 자신만의 짧은 마술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Now I can clean it. And magic will be a small part of a bigger show. But it makes the show more interesting. So because of magic, it can make people like plays or musicals more because you can combine acting, combine music, combine everything together and make a really good show. 오늘 랜디는 아주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평소 마술을 쉽게 접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무료 공연을 준비한 거죠. 무대는 아니지만 단 한 사람의 관객이라도 있다면 랜디에겐 최고의 무대입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새로운 마술을 선보이는데요. 아이들의 웃음이 랜디에겐 가장 큰 선물입니다. A smile or giving them a piece of candy or just saying hello can make them truly happy and I really like that children can be happy so easily. And when I see the children happy, it makes me feel happy. 한국에서 마술을 배웠고 마술과 함께하는 순간이 행복하다는 랜디. 랜디에게 한국은 제2의 고향이자 새로운 기회의 나라라고 합니다. I don't know that I'll always live in Korea, but I think I'll stay here for a while at least. And I think Korea will always be an important part of my life. And even if I live in Chicago or London or New York or wherever I end up living, I think I'll visit Korea often and Korea will always be a special, important place for me. 한국에서 새로운 꿈에 도전하는 미국 청년 랜디. 아직은 마술을 좋아하는 단역 배우에 불과하지만 지금과 같은 열정이 있는 한 꿈의 무대에 오를 날은 그리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술은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짧은 그러니까요. 시간이지만 저희도 랜디와 함께하면서 정말 즐거웠는데요. 그런 마술...